스쌤, 갑시다. 여기는 세종시. 신도시 스타일의 주택가를 지나면 바로 시골 전경이 펼쳐지는 곳이야. 어때?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지? 이곳에 카페를 지으려고 하신다는데 어디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? 그러려면 높은 곳에 좀 올라가야지. 으차! 시야가 탁 트이는 전원적인 풍경일세. 오솔길도 고즈넉하구먼. 이런 감성을 최대한 살려서 카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. 고체. 우리 페이스트 얘기를 해볼게요. 세미에서 나온 그 페이스트가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. 왜 고구마 라떼가 나왔냐면 그 페이스트의 시작 때문이었어요. 우리가 빵집에서 베이커리를 할 때 하는 것들은 많았어요, 이미. 그런데 세미에서 음료용으로 나온 거예요. 그게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미국 카페에도 그걸 공급을 해요. 그럴 정도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. 그 세미의 그 페이스트를 따라올 만한 게 없어서 다른 데가 아무리 생겨나도 그 맛을 못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독식이에요, 거의. 그거를 쓰는 라떼와 아닌 라떼로 갈래요, 고구마가. 밤이 뭐 지금 세미에서도 밤 라떼가 나오지만 아직 그렇게 히트를 못 쳤어요, 지금.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제로 한다는 거는 수제에 포커스가 있을 뿐이에요. 수제라는 걸 사람들이 들었을 땐 수제라서 맛있다가 아니라 수제라서 건강하다, 수제라서 특별하다지 수제라서 맛있다가 아닙니다. 그래서 수제인 것만을 가져와야 되는데 밤라떼를 예를 들면 그 수제라는 게 팔리는 거에 비해서 공이 너무 들어가고 로스가 심하거든.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요. 근데 거기까지 또 홍보하고 내세웠다? 그러면 그것도 없애려고 딱 골치 아파. 제가 왜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그러니까 가는 길을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. 역시 컨셉 없이 메뉴를 잡았다. 그러다 보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거지로 메뉴는 낼 수는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. 거의 없다.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.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. 그 길은 갈 길이 아니에요. 그거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거예요. 그것만 전문으로 한 사람. 파티셰가 되려면 보통 파티셰 빵집 하시는 분들 10년 이상 넘으면서 부지기수예요. 그때 돼야 겨우 빵집 하나 할까 말까 해요. 남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나만의 빵집을 만드는 베이글을 전문으로 굽는 사람, 반죽을 해서 만드는 베이커리 장인을 만나야 될 거예요.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도너츠다, 도너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만 들고 파야 돼.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왜 깊이가 없냐면 이렇게 전문화되고 깊이가 있는 것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왜 깊이가 없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요구르트 이렇게 해보고 의미 없어요. 그거 안 나갑니다. 그 나가려고 수제로 했다간 로스 때문에 결국은 자빠져요.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.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럴 때 하나만 집중해서 팔아 그러거든.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얘기하는 방식을 하면 어디서든 그 메뉴 하나는 못 쫓아와요. 아주 특별한 매장의 것이 될 수 있어요. 가치가 있는 거죠. 대신에 선정을 할 때 우리들은 일반인들이 아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돼요. 파니니, 도너츠, 고로케, 뭐 식빵, 그죠? 이런 것들, 티라미슈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를 탁 해서 들고 파야 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손님이 모르는 거, 뭐 밀푀유, 사람들이 모르는 거 들고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. 물론 성공하긴 하겠죠. 내가 아까처럼 그런 거를 선택을 했다. 뭐 식빵이 됐든 베이글이 됐든 뭐 선택을 했다. 선택을 했으면 남들이 메인이 되는 사이드 메뉴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진짜 사이드 메뉴가 되는 거예요. 메인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서브 사이드 메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집은 한 단계 옆집하고 있을 때 한 단계 높아 보이죠.